자,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그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듭난다 그러는데 아무 때나 거듭난다는 말 쓰지만 뭘로 거듭나는지를 잘 몰라요. 여기 성경에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거듭나려면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거듭난 거 이제 구원받은 간증을 듣잖아요. 이제 우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이제 죽은 영이 다시 본오게나 하죠. 그래서 거듭난단 말을 쓰는 거예요. 영으로. 자,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로서 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썩지 않는 씨,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 간증 들어보면 대부분이 우선 간증이라는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듣고 싶은 구원 간증은 내가 언제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은혜 복음을 듣고 결정을 했는가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적이 있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듣고 싶은 거죠. 근데 대부분이 간증하라 그러면 이제 잘 훈련이 안 돼서 뭐 교회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간증하라 그러면 어렵게 들린 어려운 거야. 처음에 처음 믿은 사람들 그럴 수가 있죠. 대부분이 뭐 모태신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갔다서부터 그 다음에 가다가 차 사고 났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서부터 그 다음에 기도원 갔는데 뭐 빛을 예수님을 만나서부터 뭐 이상한 얘기들만 쫙 하고 간증이 없어. 즉 그거는 구원 못 받은 거죠. 구원 받은 사람은 분명하게 은혜 복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주님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거의 은혜 복음인데 그거는 싹 빼고 한 시간 동안 간증을 하는데 대부분이 체험 그 다음에 인생살이 뭐 이런 것만 잔뜩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듭난다는 게 뭘로 거듭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목사들의 문제죠. 목사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거의 다가 그래요. 어느 날 무슨 체험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이번에 그 댓글에 뭐 브라이언 박인가? 너 브라이언 뭐 있어요. 뭐 기도만 해주고 뭐 그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 몰라 온 게 있어가지고 봤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다가 이제 은혜교회에서 사기치고 도망간 브라이언 팍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를 시티 했어요 뭐예요. 거기서 전화 받고 기도해주고 그 즉석에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전혀 맞지가 않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복신앙에서 전화해가지고 병낫게 해달라고 뭐 우리 애가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런 기도를 받으면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간증을 새롭게 하셔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내가 봤어요. 난 전혀 그거 상관 안 하다가 그 댓글을 보고 한번 어떻게 그 떴는데 새롭게 하셔서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브라이언 팍인지 뭐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인가 보다 하고 나 들어봤어. 새롭게 하셔서 그때 간증이 지가 마약쟁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형하고 뭐 죽을 뻔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딱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는 이제 구원받고 뭐 성령이 들어가서 너를 새롭게 했다. 그럼 그 누군지 그 거리 설교자 누군지 그 친구가 지옥 보낸 거야. 마귀지 완전히. 그래가지고 딱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펑 쏟아진 그게 간증이야 이제.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잡은 거지 얘를 이 친구를.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난 그 다음엔 은혜교회 정말 그 댓글에 난 것처럼 은혜교회에서 있다가 거기서 뭐 하다가 뭐 사기치고 갔는지 그건 난 몰라. 근데 댓글에 그렇게 썼다 이거지. 자, 그래가지고 한국 나와가지고 지금 인기를 끄는데 그 사람 간증 들어보면 그거거든.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자기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고 뭐 어쩌고 막 했는데 갑자기 차 안에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거리 설교자가 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야. 기도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오늘 예수를 오늘 예수님이 구원해줬다. 뭐 성령이 들어가서 사람을 바뀌어라. 아니 자기는 원하지도 않는 기도를 받았는데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거듭난 적이 없는데 뭔가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 지금 여러분 새롭게 하셨어요. 거기 나오니까 들으면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그래서 체험을 받은 거라 이거지. 근데 성경적으로 내가 봤을 때 그게 거듭난 게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신학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다. 자기가 엄청난 부자였었는데 뭐 이제 그런 스토리가 그거예요. 다 대부분이 그래 항상. 그럼 그 사람 거듭난 적이 없는가 말씀으로. 누가 이상한 사람이 은사주의가 가면서 기도를 해줬더니 뭐가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그냥 눈물이 콧물이 막 나오고. 그게 간증. 예, 그게 구원 간증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본인이 은혜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결정해야지. 결정하든가 아니면 거절하든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가 영접하든가. 근데 그런 간증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거 듣는 분들이 아직 구원 간증 이런 걸 잘 모르면 여러분이 구원 받기까지 여러 가지 여러분의 환경이 주어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구원 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통로지 그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그 은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영접한 게 그게 구원이지. 근데 그게 다 미스대. 다른 것들은 아주 장렬하게 많이 써놨지만 알맹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몇 월 며칠 구원 받았다는 게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복음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아 이걸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가 그걸 알고 영접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콘데 그런 중심은 얘기를 안 하고 다른 것들만 얘기해. 그래서 참 어디부터 수술을 해야 될지 몰라 한국 사람들은. 구원간증하라 그러면 그냥 뭐 물론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은혜 복음을 받고 말씀으로 그냥 구원 받았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진짜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다른 상황을 구원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교통사고 났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아니면 지만 기적적으로 살았나? 나는 차가 둥그러고 하나 손가락도 안 다치고 손가락 조금 적었지만 하나도 안 다치고 나온 적이.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해줬다 구원해줬다 그게 내 구원 간증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구원 간증 수두룩하지. 내가 일생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많이 보여줬어. 그게 무슨 구원 간증이야. 구원 간증은 은혜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거를 본인이 자유 의지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구원 간증이지.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지금 한국 교계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 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막 그러는데 간증 한번 들어보면 없어. 제일 중요한 게 빠져. 나도 구원 간증을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거기까지 오기까지가 다 아는 사람들이 다 틀린 그런 경험으로 오는 거예요. 예? 나도 구원 간증을 구령자가 해가지고 복음 듣고 그날 예수님 영접했다. 성경 아무것도 몰라도 나는 그 로마 10장 9절을 그 다음에 로마 3장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한 구절들 다 믿고 100% 내 성경에 있는 것 지금 보여주고 다 믿는.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단 말이야.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역사한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거야. 그냥 죽은 책이 아니라고. 살아있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와서 영적 수술을 해준 거야. 하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라고. 그런 게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나도 그래요. 뭐 그냥 뭐 내가 서치 안 하고 진리를 안 찾는데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줬겠어요? 나도 구원에 대해서, 크리스천에 대해서 엄청 내가 거부반응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가서 공부 유학 끝나고 그 다음에 CPA 되고 그 다음에 허무한 거야. 나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 안에 뭔가 허전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히 인간이니까 내가 정말 어디서 왔는가? 어? 누가 나를 만들어? 그 전에는 그냥 생각도 안 하지. 어디서 태어나고 뭐 그냥 진화론 그런 교육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치여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골똘히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러다가 내가 그때서부터 진리를 찾게 되는 거지. 근데 사실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딜링을 해요. 내가 제일 먼저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조그만 킹제임스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 킹제임스 성경 서문에 성경을 안 읽어보고 스토리가 좋아가지고 읽었어. 그 스토리가 로빈슨 크루소야. 로빈슨 크루소라는 그 서문에 그 사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바이블은 아니지만 나를 조금 흥미있게 바이블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한 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자면 1시간, 10시간이 더 걸려. 난 그런 거 딱 빼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시발점이 된 거예요. 전혀 생각 안 하다가 바이블에 대해서. 거기에 스토리가 뭐냐면 그 사람이 파산돼가지고 혼자 외로이 섬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나갔는가. 그 이겨나가는 게 그 안에서 파산돼서 나온 그 성경책 하나로 그 사람이 이겨내갔다는 스토리거든. 거기에 있는 그 구약의 싸움, 그 다음에 용맹함, 그 다음에 거기서 어려운 점에서 이런 그런 걸 읽으면서 몇십 년을 버텼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 흥미가 생긴 거야. 정말 바이블이란 빗자도 몰랐는데, 성경이란 형자도 전혀 몰라. 성경을 만져본 적도 없는데 그 책에서 딱 성경이라고 뭔가 하고 딱 봤더니 처음에 서문이 그런 스토리야. 로빈슨 크루소.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 로빈슨 그거를 스토리를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한 관점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는 우선 그래서 진리를 이제 공허하니까 진리를 찾아야겠다. 그래 그때 내가 생각했다. 그러면 진리가 있다면 분명히 요 네 다섯 종교 중에 하나일 거다. 이게. 그때는 뭐 아나? 그러니까 종교 중에 하나가 진짜 종교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아,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게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 두 개를 내가 가지고 또 고심을 했지. 그러니까 뭐 그냥 내가 그냥 딱 가서 복음 듣고 구원받겠다 그래 구령자가 와가지고 딱 영접한 게, 그거는 내가 구원받은 그날 사건만 얘기를 한 거지 그 전에 1, 2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한 건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구원받게 한 게 그게 구원간증은 아니라고. 구원받게끔 인도한 그런 과정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그 과정 쓰려면 책이 한 10권 나올 수 있어. 내가 고민했던 거. 누가 인간이 고민 안 하겠어? 어디서 왔는가, 죽어서 얼루 가는 거 생각 안 하겠어? 뭐 골빈당 애들은 안 하겠지만 난 했다고 그래도. 자, 그래서 몰라요. 난 이거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찾았냐 그러면 창조론인가 진화론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근데 책을 보고 그다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창조론은 이건 가짜야. 아니 저 진화론은 이거 가짜라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창조론이 믿기가 쉽더라고. 그래 위대한 가시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게 맥센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해결됐어.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가시 어떤 종교를 만들어냈냐. 그래서 내가 네다섯 종교에서 찾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게 된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할 때 그 다섯 개에서 이거다 그러고 내가 고른 날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거를 고르기가 그렇게 쉽진 않다고. 왜 그러냐면 맨날 교회에 나가가지고 뭐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만
생각하면 이 머리가 빠개진다고 나중에 알아요? 자 이제 진리는 있는 것 같아. 갓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갓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알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 머리가 미치게끔 돌아가요. 그랬을 때 복음을 들었는데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그 설교를 듣고 내가 마음이 확 열린 거야. 그게 구원이 아니야. 구원은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열고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받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손들어가지고 구령자가 와서 방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쫙 있다고. 에? 그러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내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 거니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 그 날에 대한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러나 그 전에 1, 2년 동안 씨름을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복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누가 와가지고 뭐 성경에 대해서 이상하게 그거 찾으려니까 크리스천들이 소위 그때는 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죠. 와가지고 괜히 우리 사돈이 와가지고 야 이제 믿어야지 뭐 이런 말도 하고 옛날에 안 하다가 그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하고 나랑 또 싸우는 거야. 그거 어떻게 믿어? 가시 있대. 가시 만들었대. 그럼 그 가시 어디서 왔어? 그럼 무슨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그렇게 아주 머리를 굴렸다고요? 근데 그런 게 하나하나 2년 동안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결정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 몰더라고. 그날 그걸 안 받았으면 아마 내가 정신병원에 갔을 거예요. 그 진리를 못 찾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 모르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게 좋아. 그럼 지옥 가지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런 거는 내가 그걸 뭐 구원 간증할 때 다 얘기는 안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진리를 찾게끔 해요. 근데 그게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야 이 사람들. 네? 그럼 어디 가가지고 기도를 해서 무슨 체험을 받고 그 다음에 방언이 터지고 그게 성경에 비교해 보면 막인데.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어려웠던 게 내가 진리를 찾는데 이 한국 목사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만났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만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 생각해봐.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 없고 교회에 나간 적도 없고 우리 어렸을 때 그 크리스마스 때 사탕 먹으러 간 적 한 번 갔다가 나오면서 뭐 대머리까지 목사가 뭐 잠쟁이 잠자리 채를 들고 돈을 달라 하더라 뭐 그런 노래를 부르고 살았는데 생각해봐요. 우리 어렸을 때 맨날 그 앞에 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개구장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크리스마스나 뭐 이럴 때 가가지고 사탕 한두 번 얻어먹고 그게 내 일생에 교회 간 적 처음인데 꼭 갑자기 진리 찾으려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그냥 그게 마귀가 또 하는 거고 그렇게 진리 찾는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 그래서 맨 처음에는 헤맸다고. 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어떻게 만나? 그때 만약에 아까 그 브라이언 박처럼 누가 와가지고 기도를 해줘가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졌으면 나도 그런 거 다니까 그냥. 어? 야 구원받은 날이다. 무식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거듭난 것은 그런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의 여러분이 은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듣고 은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처럼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원 쫓아다니고 부흥에 쫓아다니다가 마귀한테 걸려가지고 딱 그게 구원 간증이 돼버린 거예요. 이 목사들도. 그래서 내가 그래서 누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찾을 때 1년 동안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찾은 거야. 진짜 뭔가 어떤 종교가 진짠가. 괴로웠지. 그렇다고 뭐 성경 공부를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난 그냥 내 머리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 불교, 힌두교, 뭐 기독교 이 중에 하나일 거라 이거지. 그런 식으로 찾은 거야 나는. 근데 그게 답이 나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그러다 미쳐버릴 뻔했어요. 그때 복음 설교를 듣고 아 이거다. 내가 이걸 결정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정한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로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진리를 찾아야겠다.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오게 해요. 내가 산 증인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고노 못받고 영원히 성경 한 글자도 못 읽고 그냥 갈 뻔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진리 준다는 게 내가 산 증인이라고. 산 증인이야. 그래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의 간증은 대부분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속았다가 그 얼마나 저는 그래도 한 1, 2년 그렇게 사실 머리가 돌 정도로 그렇게 된 거는 한 뭐 한 달 마지막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은 한 20년 30년 그냥 거짓 목사한테 그냥 다 털리고 그냥 됐지만 나는 털린 건 없어. 내 머리가 좀 깨질 뻔했지 한 달 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하게 고맙게 진리를 준 거죠. 내가 만약 그때 브라이언처럼 그런 체험을 받았으면 아마 그게 구원 간증이라고 걔처럼 TV 나가가지고 설치고 돌아다닐 거라고. 걔는 지금 그게 자기 구원 간증이야.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 미혹의 영이 아주 영악해. 아주 영악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 간증 들어보면요. 구원 간증 다 하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결정하니까 이 결정하면 쉽죠. 기독교에서 쓴 거 그때 무슨 뭐 변개된 성경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냥 그죠? 그냥 성경이면 다 하나님 말씀으로 100% 믿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 그때는 무슨 뭐 삼위일체 뭐 휴거 뭐 재림 뭐 그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침례교 신학을 한 사람이야. 독립 인디펜던트 근본주의.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랑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하는 거예요. 구령자가 진짜 잘해야 된다고. 구령자가 그 사람 지옥 보내고 안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만약에 나 이거 이해가 못하겠는데 그랬을 때 아 그럼 다음에 하라고. 그랬으면 난 지옥 갔을 거야 아마. 왜? 그 다음에 나갈 일이 없지. 교회. 생각해봐요. 그게 0.1초. 그 사람이 지혜로우니까 그래도 근본주의 침례교 신학한 사람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구조를 믿으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고. 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 내가 지금 하나님 믿으려고 그런다 오늘. 그게 이게 말씀이라. 이게 믿겠냐.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로마서 3장 뭐 6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 21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침례교 근본주의 침례교도는 거기가 비슷해요. 로마의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잘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이 만약에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믿겨질 때까지 기다려. 그랬으면 난 아직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생각해봐. 믿겨져 그게? 아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믿겨지냐고. 대단한 믿음이야. 난 그 믿음이에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잘못하는 게 이 구령자들이 잘못하는 게 그걸 이해시키고 믿기게 하려고 그래. 믿겨질 때까지 설명을 해. 100시간을 설명해봐.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믿겨지나. 안 믿겨지더라도 이거 하나님 말씀에 믿느냐. 이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에 믿느냐. 그렇게 나와야지. 그 믿겠다. 난 믿는다. 내가 그랬어 나는. 나는 그 갓을 찾았기 때문에 오케이 내가 오늘 결정하네.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마태복음 11장 얘기를 했을 때 이거다. 난 이걸 잡겠다. 나한테 평화를 준다. 내가 돌아가겠거든. 머리가 돌 정도가 돼요. 나는 이거를 잡지 못하면 난 돈다. 내가 오늘 이걸 결정한다.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걸 믿겠느냐 그랬을 때 나는 준비가 됐다고. 이게 하나님이 쓴 거 성경 나 이거 믿겠대.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면 계시를 했을 거다. 인간을 그 계시가 분명히 불교의 경전 아니면 이 성경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 갓이 준 거다. 그래서 나는 오늘은 이 기독교 갓을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쉬운 거야. 그 사람이 그래. 그래? 그러면 이걸 믿겠다고 생각했으면 이게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믿겠느냐? 아, 나는 여기 있는 거 믿는다. 그대로 믿는다. 이거 구원받게 받는 거라니까 믿겠다. 그래가지고 용접기도 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고 나는. 처음 구원받자마자 담담하더라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닥터 라크만도 슈파일이 그 방송 TV 방송 아 라디오 방송에서 그 DJ 하고 나오는데 휴파일이 복음 방송 잘하고 나오다가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그 로마서 10장 9절 가지고 딜링해가지고 그때 구원 받았다고 그 간증 있잖아요. 똑같은 거야. 자기도 맨 처음에 그게 정말 어 그렇게 쉽게 구원 받는 거 와서 안 달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예수님 영접했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서 이제 서렌더하고 이제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의심 없었어요. 그때 내가 찾기 힘든 거는 어떤 종교가 진짜냐. 그날 내가 그걸 복음 들으면서 난 이거다. 내가 이거 믿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구령할 때는 그때 난 완전히 준비된 거야. 이 성경 가시 하나님이 준 말씀이라. 왜? 분명히 하나님 있다면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뭔가 전달하는 수단이 있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글로 써줬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을 때 담담하더라. 근데 하룻밤 자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괜히 교회 나간 사람 보면 싱글벙글해져. 내가 얘기했죠. 간증 많이 얘기하죠. 그전에는 내가 엄청 싫어했거든. 괜히 와가지고 우리 사돈도 와가지고 뭐 교회 나가자 막 그러면 굉장히 괜히 꼬여가지고 괜히 이상해. 까닭 없이 박해래. 예수 주님이 까닭 없이 박해 받는다 그러잖아. 그게 희한해요. 구원받 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 마귀가 딱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얘기 하는데도 꼬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반격하려고 그런 마음보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나가고 싶은 거야. 그때는 왜 교회 나가고 싶어?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알아요? 그 두 가지가 제일 먼저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혼들 보면 아 구원시켜야 돼. 구원 저 사람도 지옥 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간증들이 없어요. 목사들이 대부분이 뭐 어디 가서 기도하다가 뭐 뜨거운 게 들어왔다는 둥 뭐 환청을 들었다는 둥. 그래서 내가 이제 환청 그다음에 뭐예요? 에? 환장. 환장이야 환장. 입에 개거품 물고 쓰러지면 그렇게 구원받은 거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건 환장 간증이지. 그냥 환청. 그런 환장, 이상한 것들만 얘기해요. 보면요, 하나의 말씀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영으로 해가지고 그냥 지금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속이니까 그 사람들도 아, 저렇게 체험이 있어야지 성령 받나 보다 하고 그냥 기도원으로 갔다가 또 그런 마귀 체험 받아가지고 구원 간증하고 또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그래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 쓰레기장이 돼버린 거 아니지 지금 140년 동안. 그런 간증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제대로 간증 구원 간증한 사람 봤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내가 진리를 괴로워하니까 찾으려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 구령자를 보내줘가지고 그것도 독립 침례교 신학한 사람을 보내줘서 그대로 했으니까 내가 구원 받은 거지. 그 사람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요번에 동배 갔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지금 내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날까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10년이 될 수 있고 5년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여러분의 진리를 막 서치하다가 딱 결정한 날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간증은 다 이 앞에 부분들은 뒤가 없어. 그러니까 뒤를 만난 적이 없는 거야. 뒤를 만나려다가 진짜 마귀를 만난 거야. 마귀 목사 만나가지고 체험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믿어질 때 기다리고 지옥 가는 종교인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믿어져.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져. 그리고 부활조차도 믿어져요. 내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다고 마음으로 100% 믿는다 하지만 그게 가짜일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점점 사역하면서요.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 말씀 이거 딱 이건 나 100% 믿는다 이러지 않고서는 다
다 무슨 체험이나 이상한 것 가지고 그 다음에 들은 거 그게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냥 머리로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100% 자기가 결정한 게 그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은혜 복음 마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는 많지 않다고 점점 더 해요. 내가 옛날에 처음 왔을 때 10%까지 줬어 한국교회. 예, 지금 24년 한 다음에는 10% 너무 많이 줬어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그 평양 대붕의 그 길선주의, 그 칼빈주의, 그 다음에 플러스 은사주의로 그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한국교회가 시작부터 그 칼빈주의하고 캐리스메리 그 체험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 뭐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 아 뭐 그거 가지고 쉽게 구원받을 수 있냐. 저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 뭐 이러는 거예요. 왜? 지난해 이상한 거 뜨거운 거 받았거든.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뜨거운 거 안 받아가지고. 예. 지금 만약에 나한테 환청이 들리려면 나는 기급을 하고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참 그렇게 무식하니까. 성경을 모르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뭐라 해. 여러분 영적인 사람 아니면 이걸 자연인은 영적인 것을 알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자연인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인 것, 즉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안 된다 그랬거든. 그럼 그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거지 여기까지 안 왔다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리를 찾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100% 믿겠다 했을 때 구원받는 거지 그 외에는 다 그냥 가상적인 거야. 스토리고. 알아요? 그냥 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믿겠다. 그거 아니지. 그 사람이 거짓말 했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하시라는 게 얼마나 델리케이트하냐면 그거 100% 믿지 못했을 거야. 어떤 사람이 말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구령을 해야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듭나는 거지. 예,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듭나는 게 쉽지만 그런 풍토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나처럼 그냥 하나도 몰라도 그냥 내가 결정을 한 거야. 내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믿겠다. 그다음에 이 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다. 내가 결정을 했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그 사람이 로마서 3장, 로마서 6장, 요한계시록 21장 다 보여주는 거 다 나는 하나 거부 반응이 없었어. 그런가 보다.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그냥 이거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부활 얘기하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 난 이해가 안 간다.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나 이거 이해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또 그 사람이 이해할 필요 없다 이거야. 이해할 필요 없고 지금 이 로마서 10장 9절을 믿겠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느냐. 그래서 믿는다. 그럼 이게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당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것만 믿으면 당신 구원받는. 죄인인 거 아니냐. 난 안다. 나는 문제 없었어. 죄인인 거. 아는 거는. 시간 1초도 안 걸렸어.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진리 찾았지. 그러니까 죄인인 거 알고. 죄 회개할 마음 있고. 죄인인 거 회개할 마음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 이렇게 쉬워. 근데 풍토가 이게 복음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구원하고 멀어져. 그러니 그거를 지금 내가 사역을 하면서 그냥 옛날에 나 구원받던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도 구원 못 받아. 그건 또 하나의 이론이 되는 거야. 구원론. 구원론 10개가 이 머리에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이 사람들 구원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경륜과 일일이 자세하게 믿음과 행위고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쉽게 어린애처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풍토고 우리 사역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언변이나 뭐 마음의 감동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구원론이 위험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거는 감정을 동의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어저께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 쫙 읽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잡으면 거듭나는 거야. 근데 의심하면 아직도 그 하나의 경륜을 몰라가지고 뭐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받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걸 안 받아들였으면 그 사람 아직도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중이죠. 그래서 내가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한국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줄. 그 희한하죠. 나는 성경을 모르는데도 그 지금 그 사람이 제시한 그 구절들을 난 100% 믿는다 그래. 뭐 의심할 여지도 없어. 내가 뭐 알아요. 의심을 하지. 아 하나님이 어련히 잘 쓰셨을까. 아, 그 정도로 무식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몇백 가지가 있는 건 뭘 알아 그 당시에. 성경에 뿌리가 있는 줄 알아.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었는데 뭐 그쵸?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무슨 하나님 뭐 이런 거 내가 뭘 알아. 전혀 몰랐었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로마서 10장 9절만 믿으면 된다니까 믿는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그 무슨 프로그램 구원파 우리 구원파에서 오신 형제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풀어준다 그러잖아. 그거는 머리로 가는 거라고 사실. 네, 머리로.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것을 마음으로 100% 이해해 받아들일 수가 있어. 머리로 그냥 배우는 거지. 머리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립침례교회 목사들 설교할 때 딱 그냥 한 시간에 복음 전하고 거기서 딱 영접해라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영접하겠다 그런 사람 구원 받는 거고 영접 안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왜? 우리는 알거든. 아무리 설명해줘도 자연인은 영적인 것을 이해 못해요. 이해한다고 착각할 뿐이야. 자기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지식.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지식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은혜복음 고지식만 있으면 돼. 은혜복음 죄인이란 그런 구절들만 딱 여러분이 믿겠다 그러면 구원 받는 거야. 뭐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지식적으로 많이 한다 그래서 구원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여러 케이스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 다 알고도 구원 못 받았다가 나중에 은혜 복음 정확하게 들고 회개하고 구원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내 케이스만 그래. 내 케이스는 사실 내가 봤을 때 드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드문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성경 전혀 뭘 들어보지 않고 교회도 안 나간 사람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러나 그 구원 받기 전까지 나 혼자의 씨름이 있었다고요. 에, 정말 진리에 대해서 진짜 그 전에는 뭐 생각도 안 하죠. 세상 놀고 그냥 뭐 세상에 치여가지고 뭐 그런 생각이 어디 있어? 뭐 진리? 진리 어디 있어? 근데 내 마음에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는 아 진리가 뭐냐 그럼 내가 이렇게 인간이 태어나서 이게 단가 어? 공부하고 뭐 성공하고 이게 단가 인생이 허무하더라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는가. 그래서 내가 진리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그런 것을 거쳐서 결국에는 그날 구원을 받은 날인데 그 지금 참 이렇게 너무나 혼동된 그런 구원론이 있고 체험 은사주의들이 있어가지고 그 쉬운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에. 나처럼 정말 바른 구령자를 보내주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딱 결정하게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나는 아름대로 1, 2년 고생은 했지만 지금 한국교회 다닌 사람들처럼 이렇게 헤매지는 않을 거라고. 뭐가 구원인지 뭐가 성령의 체험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거짓 목사에 속아서 그 거짓 체험과 거짓된 말로 행위 구원이나 이런 걸로 혼동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만하죠. 얘기하다 보니까 다 끝날 때가 됐네.
한 구절 앞부분도 못 나갔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체야. 살아있는 유기 생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인간이 쓴 척하고 틀려.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척이 아니라 이거죠.